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음향기기 수입기업 사운드캐 테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영환 과장입니다. 음악과 음향기기에 대한 애정으로 사운드캣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산역에 도착했는데요. 여기서 회사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회사 가는 길에 용산 드래곤 시티와 전자랜드를 지나쳐 가게 됩니다. 이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양 옆으로 보시면 액자가 정말 많죠? 사운드캣에 방문했던 셀럽들의 사인들입니다. 사운드캣은 프리미엄 음향기기 수입기업으로 프로 오디오 브랜드의 공식 수입 및 유통, 마케팅, AS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음향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실에 제가 가장 먼저 도착했는데요. 여기가 테크센터의 사무실인데 매일같이 AS를 받기 위한 택배박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품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제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오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센터는 ASCS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품을 AS 처리를 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취급하는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AS 택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브랜드와 제품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있으며 어떤 제품은 수리에 필요한 시간이 몇 주일이 걸리기도 하지만 어떤 제품은 한 시간도 안 걸려서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많이 좋아해서 실용음악과에 진학을 했었는데 작곡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음향 장비를 많이 접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디를 하기 위해 오디오 인터페이스, 마이크, 스피커, 신디사이저의 흥미를 느끼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용해본 경험이 많으며 시행착오도 무수히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해당 직무에 대해 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0원, 4,300원짜리를 2,000원에 넣어요. 지금 저는 이제 점심 시간에 직원들이 누워서 이제 음악 감상할 때도 많은데요. 주로 이제 고객분들 오시면 이제 청음을 하는 공간이세요.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악을 전공했던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 쉬는 시간에 연주를 하고 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1층에서 이제 키오스크를 통해서 접수를 하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평소에 좋아했던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오랄벨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여가 시간을 이용해 음악을 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회사 특성상 녹음실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프로뮤지션을 상대하는 경우도 많은데 군악대 동기, 대학교 교수님들을 일하는 도중에 우연히 만나서 이 계기로 다시 인연이 이어지는 독특한 경험도 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장에 있는 고가의 이어폰이나 헤드폰이나 스피커들, 청음 샘플들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써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음악을 하고 네. 음향을 공부를 하고 활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장비를 소개를 드리고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소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기존에 음향도 전공했고 실용음악과에서 작곡도 전공을 했는데 장비들을 다루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음악을 제작을 하면서 필요했던 장비들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일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이제 PE나 송출 업무 쪽 많이 관련했었는데 지금 일하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문제나 그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 작업을 할 때 제가 직접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 개인적인 작업되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 브랜드의 음향기기나 이런 데 관심이 있었던 것 그리고 직접 음악을 만들고 녹음했던 경험이 물론 중요하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음향기기를 직접 생산하기보다 좀
해외에서 브랜드를 수입해서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영어 이메일을 쓰거나 혹은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음향 관련된 지식이나 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중요한데 경력을 익혀주는 것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음향 기기들을 저희가 주고 판매하고 수리를 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최신 기기에 대한 트렌드라든지 기본적인 음향 지식 그리고 운용 방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업무를 진행할 때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운드캣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재는 음향 장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인데요. 그 면접을 볼 때 사운드캣에서 취급하는 제품을 주로 사용한다고 이제 어필을 하면 이제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필수사항은 아닌데 무대 음향 3급, 뭐 전자 기기 기능사 같은 자격증이 있으면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6시가 되었기 때문에 조용히 칼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음향기기와 음악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염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